안정적인 목소리 톤, 정확한 딕션. 나이키를 나이키로 읽을 줄 알잖아요, 우리나라 사람들은. 파이팅! 오케이! 무슨 영어로 욕 조금 했을 때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들 없거든요? 원하는 점수를 딸 수 있다. 쉬테이프가 정말 획기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. 해자죠, 해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시대의 뒤에서 GTF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GTF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 성적이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원하는 점수를 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영어 시험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시험을 치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야. 보통 이게 자격시험이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점수를 따야 원하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약간 그런 코스가 많거든요. 내 시험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수문정사, 음사, 해부투, 음사 당연히 영어 시험이니까 부정사, 분사는 안 배우고요. 예, 분사는 조금 어려운 거여가지고 GTF에서 빠져 있고요. 무슨 뭐 전치사, 접속사 이런 거 배워야죠.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영문법이지 않습니까? 첫 번째가 영문법이고 두 번째가 어휘가 너무 많아요. 외울 게 너무 많아요. 이건데 그 문법만큼은 GTELF가 정말 획기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지어 뭐 부정사, 내지는 뭐 동명사, 단수, 복수 이런 개념을 몰라도 GTELF의 특히 문법 시험의 90% 이상은 그냥 되게 쉽게 큰 어려움이나 부담 없이 맞출 수가 있어요. 해자죠, 해자. 이 세 가지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좀 이렇게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능력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토익은 그 비즈니스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냐? 우리 토플 같은 경우는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냐? 이걸 묻는 시험입니다. GTELF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약간의 좀 성의 표시를 하고 있는가? GTELF하고 토익이 같이 좀 자격 시험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 사기업은 거의 토익입니다. 아직까지는. 네. 그래서 사기업에서는 이제 GTELF를 거의 요구하지 않고 있고 인지도가 아직 살짝 낮아요.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?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문법, 독해, 청취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출제 비중이 GTELF랑 토익이 좀 어떻게 다른가? 그리고 영역별로 난이도가 어떻게 다른가? 이게 여러분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포인트일 것이거든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. GTELF 같은 경우는 문법과 청취와 독해가 1대1대1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문항수는 약간 다른데 뭐 26문제, 28문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배점은 똑같아요. 제일 낮은 거는 군무원 35점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군무원 학생들은 선생님 저 영어 못하는데 그 시험 어떻게 봐요? 괜찮아요. 이렇게 손이랑 눈이 잘 돼 있으면 수업 들으면 35점 금방 나옵니다. 네.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43점. 네. 경찰, 공무원, 소방 공무원 이런 분들이 이제 43점에다가 자격,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말고 가산점까지 따고 싶으면 아마 48, 50 요쯤 갈 거예요. 7급이나 이제 공기업 같은 데는 약간 요구하는 점수가 높죠. 한 65점. 네.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GTELF를 땄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험을 볼 수 있다. 네, 약간 면허 같은 거죠. 운전 면허 같은 거죠. 내가 이제 GTF 점수를 땄으니까 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 라는 정도의 의미지. 내가 GTF 땄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해요. 네. 뭐 GTF 자격증을 따게 되면 좋은 점 딱 한 개입니다. 내가 원하는 시험에 조금 더 몰두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.
내가 어렸을 때 외국 생활을 해봤다. 첫 번째. 아, 두 번째. 내가 어학연수 다녀온 적 있다. 6개월 이상. 영어권 국가. 중국 해당 사항 없습니다. 뭐 대학교 때나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토익 리스닝 공부를 좀 해봤다. 이렇게? 요 세 가지는 토익 공부를 한 게 낫습니다. 왜? 토익의 강점은 리스닝이에요. 리스닝이 출제 비중도 높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 물론 가면 갈수록 파트가 넘어갈수록 어려워진 건 맞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. GTEF는 쉽게 풀 수 있는 리스닝 문제가 아예 없거든요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토익이 나을 거고 나머지는 GTEF가 맞습니다. 예를 들면 크게 두 가지인데 나는 그동안 영어 공부 안 하고 살았다. 나는 한국인이다. 나는 영어 필요 없다. 나는 흥선대원군이다. 뭐 양의 문물을 취하는 것은 우리 조선인으로서의 뭐 치욕이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하신 분들, 흥선대원군파 이런 분들이나 내가 좀 수능 공부는 좀 했었다. 내 인생의 최대 영어 공부는 약간 수능 공부였다. 그래서 내가 독해는 조금 깔짝깔짝 거릴 줄 안다. 약간 이런 일반적인 학생들은요. GTEF가 훨씬 낫습니다. 그래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라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어떤 영어 공부를 해왔는가에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네. 무슨 뭐 알파벳 수업이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기초 수업이든 어떤 수업이든 약간 이제 강의 수업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외국어를 독학할 수 있는 거는 거기 가서 내가 살지 않는 이상 정말 불가능하거든요.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어에 열려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메뉴판도 보면 죄다 영어고 그렇죠. 어딜 가든지 방송 막 이렇게 한국어로 샬라샬라 한 다음에 영어로 항상 이제 틀어주고요. 나이키를 나이키로 읽을 줄 알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이팅, 오케이 무슨 영어로 욕 조금 했을 때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없거든요. 그런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독학보다는 우리 시대 에듀에서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되게 다행인 게 되게 생기죠. 선생님 저 동사원형 뭔지 모르는데요. 저 과거시제 뭔지 모르는데요. 약간 이런 좀 일반적인 학생들부터 저는 영어 대충해서 저는 모의고사 연습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. 라는 수준까지 커리큘럼이 생기초, 기본 이론,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단계별로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수업의 어떤 내용이나 질이나 이거는 다 되게 좀 우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, 역접의 접속사 뒤에 주제인 거 아시죠? 그 중에서도, 그나마 네 수업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는가?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저는 GTEF 영어를 좀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되게 논문 쓰는 자세로 접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. 안정적인 목소리 톤, 정확한 딕션, 귀에 꽂히시죠? 근데 강의 들 때 이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안 그래도 듣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말해 이러면 안 들려요. 얼마나 듣고 짜증난다고 뭐라는 거야? 해가지고 다시 듣고 이러면 되게 짜증난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살짝 심지어 배속을 걸어가지고 들으셔도 귀에 내다꽂는 어떤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다고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. 네, 여러분이 지금 GTEF 준비를 하고 이 강의를 보게 됐다는 것은 이제 따로 준비하는 되게 이제 중요한 시험이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일 텐데 시작을 저와 그리고 시디에듀와 이제 함께하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모쪼록 제 수업과 시디에듀의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 덜 고생하고 이왕이면 그렇죠? 덜 고생하고 좀 덜 돌아가서 빨리 원하는 목표 점수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시디에듀 화이팅!